보신 것처럼 부산 경남 조선산업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6조 원 규모의 선박 발주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을 현장에 맞게 요구하는 것인데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정부는 최근 12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10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발주 금액을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으로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여객선과 군함, 해경 경비정 등 교체 계획이 있는 선박의 조기 교체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선령 20년이 넘는 여객선도 조기 교체해 국방력 증강과 여객선의 안전성, 산업위기 극복 등을 동시에 이뤄내자는 안입니다. 자금은 선박 펀드를 조성하되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함정이라든지 노후 여객선을 대체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조선업체와 기자재 업체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안입니다. 지역의 조선 해운업계는 가뭄의 단비를 기다리듯 정부의 화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수주 절벽을 최소 2, 3년을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조기 발주에 나서면 고비는 넘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중소형 조선소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군함정, 해경정, 연안여객선 등이 조기 발주된다면 수주 가뭄에 목말라 있는 지역 조선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산시의 제안은 조선 빅3에만 혜택을 집중하지 않고 부산의 조선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부산시는 경남, 울산, 전남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수주 절벽에 맞닥뜨린 부산 경남의 조선과 기자재 업체들은 정부가 구조조정 외에도 이 같은 통큰 지원에 나서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